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누리 PD 김준희입니다. 자, 적어도 100명의 제도권 막말이 필요하다. 자, 이태원 관련해서요. 지금 권성동 의원, 그리고 얼마 전까지 대통령실에 이제 비서관으로 있었던 김성애, 두 사람 정도가 제도권 인사로서 이제 이태원에 대해서 원칙적인 발언을 한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은 세월호처럼 정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발언을 했어요. 그거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아주 뭐 발끈하면서 그것을 망언으로 막말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애 같은 경우는 정말 아주 원칙적으로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정부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후진된 형태다. 도저히 이제 묵과할 수 없다. 아주 그냥 돌직구를 던졌죠. 또 발끈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걸 갖고 이제 유족 그 회의 쪽에서도 비난을 이제 퍼붓기 시작하고 있고, 제도권 언론에서도 이걸 막말 망언 프레임에 벌써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더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창원시 의원입니다. 창원시 의원. 나라 구하다 죽었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SNS에 이제 이것을 이제 의견을 이제 표명을 했겠죠. 때문에 이것을 너무도 이렇게 정쟁으로 비화시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국민들도 원하지 않는다. 나라 구하다 죽은 6.25라든가 뭐 천안함 이런 것을 보더라도 너무나 과한 행동이다. 뭐 이런 것을 지적한 거죠. 그러자 지금 우리 언론에서요 일제히 이걸 이제 기사화했습니다. 창원시 의원이면 그렇게 뭐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의회 의원 아닙니까? 기초의회 의원이 저런 발언을 한번 했다고 온 중앙 언론에서 이 도배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동아일보 보면 나라 구하다 죽으냐, 이태원 유족의 막말한 창원시 의원, 이런 헤드라인이고, TV조선 창원시 의원 이태원 참사 유족의 나라 구하다 죽으냐 막말 똑같죠? 문화일보 자식 팔아 장사하나, 이태원 유족의 막말 쏟아낸 창원시 의원, 문화일보.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족의 나라 구하다 죽었냐 막말 쏟아낸 창원시 의원. SBS 뉴스 이태원 유족의 나라 구하다 죽었냐 막말 쏟아낸 창원시 의원. 야, 참 우리나라 언론 참 대단합니다. 자, 그게 다가 아니에요. 노컷뉴스 헬로윈 참사 유족의 나라 구하다 죽었냐 막말 쏟아낸 창원시 의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중동이라고 하는 이런 보수 언론도 똑같습니다. 이걸 그냥 막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헤드라인을 뽑는 것 자체가 제가 그 이제 주인공이 누군가에서 찾아보니까 여성입니다. 김미나 의원이라고요. 자, 두 개를 올렸어요. 꽃같이 젊디 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번 죽이는 유족들, 우려먹기 장인들,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제2의 세월호냐, 나라가 구하다 죽으냐. 이 가운데 문제가 될수 있는 말이 사실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 리본 한 8, 9년 우려먹고 이제 깜장 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 시체파리 족속들, 나라 구한 영웅이니 앵간히들 좀. 민정이 페북에 깜장 리본 보니 걱정된다. 벌써 깜장 리본 달고 선동을 시작한 것 같아요. 자, 국민의힘 김미나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가 굉장히 뭐 소신과 강단이 철철 넘치네요. 창원시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꽃같이 젊디 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번 죽이는 유족들이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리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일파만파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김미나 의원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이쪽 지역구에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성원은 하기 어렵겠지만 이런 용기 있는 발언이 필요합니다. 이게 말이죠. 한 명, 두명 이렇게 소수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100명 정도가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이래버리면 언론에서 다루지를 못해요. 막말 망언 프레임을 씌우지를 못한다니까. 항상 소수가 이런 발언을 하기 때문에 그 소수가 매장이 이제 당하는 겁니다. 김민아 의원이 또 이런 것도 있네요. M이라는 자가 말본새가 뭐 저런가? 생매장한 살인사건, 쥐새끼를 두번 죽이는 저런 무지몽매한 M이가 다 있나? 저런 식의 생대 작전은 애처롭기는커녕
자식 봐라 한몫 챙기자는 수작으로 보인다. 애미 당신은 그 시간에 뭘 했길래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가가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자식 앞세운 죄인이 양심이란 것이 있기는 있는가? 사실 이번에 이 이태원 사태는요, 그 세월호에 비하면 규모가 좀 작죠. 그리고 어쨌거나 좀 단순합니다. 사고 자체가. 세월호는 좀 여러 가지 업무가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었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바다고 이미 증거물인 세월호는 뭐 물속에 가라앉아가 뭐 극소수 잠수부들도 현장에 가봐도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너무 어두워가지고 뭐 뻘에 막 이렇게 묻히고 이랬어요. 자, 그런데 비해서 이 이태원 사고는 정말 누구나 봐도 딱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도 국가가 엄청난 책임을 지고 일일이 다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요. 이거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유일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정치적 선동이다. 여기에 지금 현 정부, 현 정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온갖 모략과 공작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런 어떤 국민 생각들도 있거든요. 그런 국민이 꽤 많습니다. 오히려 여론조사로 돌려보면요. 이번에 이 이태원을 세월호처럼 그렇게 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높게 나올 겁니다. 정치권도 이런 것을 좀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현재 이 김민아 의원이 했던 이야기가 아주 강한 톤으로 이야기한 건 맞네요. 예전에 쓰리선 발언을 했던 차명진 의원이 생각날 정도로 제대로 한마디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뼈를 때리는 그야말로 돌직구죠. 이런 게. 그런데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지금까지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몰매를 맞는 겁니다. 선동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큰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김민아 의원을 마치 막말하는 망언을 하는 제도권에서 퇴출해야 될 인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더 나와야 됩니다. 한 100명쯤이 같이 이야기를 해버리면요. 그게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대세가 되고 흐름이 되고 여론이 되는 것인데 한두 명이 이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 의원 중에 눈치만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 눈알 이렇게 굴리는 사람들이 있죠. 서로 간에 합의하고요. 일제히 올리십시오. SNS에. 이런 식으로 국가 책임론, 무한 국가 책임론이죠. 그러면 유교 사변이라든가 천안함 같은 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분명히 나라 위에서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요만큼 해주고 세월호라든가 특히 여기는 아직 그런 이야기까지는 가진 안 했지만 불을 봐도 뻔해요. 요구할 것이라고요. 분명히.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유교 사변이나 천안함은 국가 책임 아닙니까? 그들에게 대해준 국가의 그 보상이라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정말 쥐꼬리만 하다고요. 뭐 장애를 입었으면은 뭐 장애 뭐 등급을 받아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있지만 천안함은 장애인도 없잖아요. 전부 그냥 다 사망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100명의 제도권 막말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원들 한 100명 정도가 이런 이야기를 떠들어주면 뭐 그대로 그 자체가 법이 될 것 같은데 언론에서 이런 걸 갖고 이렇게까지 이제 프레임 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우파가 그동안 너무도 힘들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김민아 의원뿐 아니고 용감하게 발언한 권성동 의원 그리고 김성애 전 이제 비서관에게도 응원을 보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최소 한 30명 정도 나오기 바랍니다. 제도권 안에서 나와야 돼요. 자, 누리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